어제 조령산 산행에 이어 오늘은 문경 주울산 산행을 하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산행 코스는 주울간을 출발하여 여금폭포 주봉에 올라 영봉 부봉을 거쳐 조곡간으로 내려오는 산행 계획입니다. 여기가 주울간 제1관문입니다. 주울간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서 주울산 산행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정표가 있는데 여궁폭포가 있고 해국사, 대굴터, 주울산까지는 4.5km가 되겠습니다. 주울간에서 조금 들어오면 여궁휴게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오늘 산행 예정은 지금 현 위치가 주울간인데 여기서 여궁폭포를 지나서 대굴터를 지나서 주울산 주봉에 오르고 난 뒤 영봉도 있고 부봉도 있고 이렇게 내려와도 됩니다. 아, 올라가는 길 옆에 여기에 다리가 있는데 저게 뭐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사단 같은 게 있네요. 신기런 현감 충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기런 현감의 본관은 평산이며 잔어경초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사단 같아요. 충일사입니다.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구석구석에 다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길손TV는 하나하나를 전부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 흙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시멘트 도로가 나타납니다. 주울산 가는 계곡도 폭포수가 엄청나게 흘러내립니다. 주울간에서 300m 올라오면 산거리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도 해구사로 가고 오른쪽 가도 해구사 여궁폭포로 갑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랍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계곡 옆으로 난 돌계단을 따라서 지금 올라갑니다. 계곡에서 흐르는 폭포가 엄청나게 우렁차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폭포 소리 좋습니다. 대단하다. 오늘 주울산 정말 잘 왔습니다. 거대한 바위편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여기가 해발 340m의 자리 잡은 여궁폭포입니다. 여궁폭포를 지나면 오르막길이 땀을 나게 합니다. 여궁폭포를 지나서 깔딱고개를 올라오니까 능선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근데 소나무가 가려서 크게 볼 건 없어요. 계곡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와, 따여 적성 소나무가 엄청나게 큰 게 있네요. 이게 볼만하다. 암벽 아래로 등산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만났던 계곡, 그 계곡을 또 만납니다. 이 계곡을 지나야 합니다. 아, 또 물이 우렁차게 또 내려오고 있네요. 대단하다. 암벽을 뚫고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폭포 두절기가 함별을 합니다. 아, 대단하다. 정말 신기하다. 정말 웅장하다. 이 계곡의 폭포 소리 들어보세요. 폭포 소리가 계곡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월산 2.5km 남았습니다. 여기 나무다리가 있네요. 나무다리로 가는 게 아니네. 주월산은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오른쪽 흙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커다란 적성나무 사이를 지납니다. 소나무 숲들이 엄청나게 좋아요. 계곡의 물소리와 곁들여 호흡하면서 혼자 걸어가는 이 기분은 정말 최고입니다. 와, 샘물 대굴샘이라고 되어 있네. 계곡에서 물을 받았는데 여기서 다시 받아야겠어요. 이 계단을 오르면 정상이겠지. 길다란 계단이 있는데 한번 올라봐야지. 와, 계단이 얼마나 긴지 끝이 없습니다. 아직도 계속 올라가야 해요. 주월산 정상 아래에 산거리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제2관문으로 가는 길이고 똑바로 가면은 주월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와, 이 관문까지는 4.1km입니다. 주월산 주봉까지는 130m 남았습니다. 데크 계단으로 올라다가 갈래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주봉이고 왼쪽으로 가면 주월산 영봉입니다. 일단 주봉으로 올라갑니다. 해발 1076m 주월산 정상 주봉입니다. 주울간 1관문에서 올라오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문경읍입니까? 네, 문경읍입니다. 와, 저 문경읍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조망이 굉장히 좋네요. 이리 가는 길도 있겠죠? 내려가는 길이. 아, 근데 없습니까? 밑에 여기에서는 안
완전 절벽이라고. 아, 그렇구나. 그 요 밑에까지만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까지. 아. 만약에 내려갈 때 저쪽에 영봉을 해가지고 기태봉으로 해서 저 상관 서, 아 마패봉. 아 마패봉인가? 거기 가서 내려가는 길이 있나요? 예. 저쪽에서 우리가 좀 이따가 두봉까지는 가려고. 자, 주울산 정상을 뒤로 하고 하산을 합니다. 바로 내려가지 않고 주울산 영봉으로 가겠습니다. 와, 전망 끝내줘요. 영봉으로 가는 능선을 타고 있습니다. 능선길은 아주 편안하고 평지길입니다. 그래서 걷기가 아주 좋아요. 여기에 태풍이 떨어뜨려 놓은 나뭇잎들이 여기에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영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영봉입니다. 해발 1106m 영봉입니다. 저는 부봉으로 가겠습니다. 부봉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아무도 안 오네요. 와, 저 큰 고목이 바람에 부러져 가지고 지금 이래 길에 엎어져 있습니다. 이 길을 또 지나야 되네. 저게 지금 줄기가 부러져 가지고 살이 나와 있습니다. 아, 저 나무 밑으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저 보이는 저 높은 산이 월악산입니다. 아, 월악산 왼쪽에 있는 게 북바위산이랍니다. 아, 딱 여기에 산세가 너무 좋습니다. 과연 산이로다. 여기서 부봉산 거리가 1km, 마패봉이 5km. 오른쪽으로 가면 하늘재로 내려가는 길인데 3.6km입니다. 이분들은 하늘재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아, 끝내줍니다. 능선길이 아주 좋아요. 진짜 능선길 좋다. 이야, 안명바위 너무 좋습니다. 이야, 여 바위 멋있다. 보세요. 소나무 밑에 바위 보세요. 바위 기둥입니다. 이야, 이 바위 보세요. 주월산 표지성 만들면 되겠네. 여기가 부봉산 거리인데 부봉까지가 0.5km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패봉으로 가려면은 여기서 4km 다시 부봉 갔다가 내려와야 됩니다. 부봉 해발 917m. 부봉도 백두대간에 속합니다. 야, 이 바위가 완전히 지붕바위입니다. 밑에는 이래 생겼다. 비나 절대 맞을 일이 없네. 여기도 백두대간 구간입니다. 부봉도 백두대간 구간, 마패봉도 백두대간 구간. 아, 여기가 해발 933.5m, 부봉 제2봉입니다. 조그만 표지석이 서가 있습니다. 자, 부봉 2봉이요. 바이바이. 바위에 소나무 가지가 걸쳐져 있습니다. 기안개석이 아주 아주 아름답습니다. 적성 소나무가 부러져 있고 머리나 날라가 버리고 저쪽에 저 기안개석들이 산골짜기로 흘러내립니다. 화강암 기암이 지금 우뚝 서 있어요. 조그만 요 녀석들도 괜찮네. 데크 계단이 또 있습니다. 이게 암봉을 올라가려면 데크 계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겠습니다. 부봉 암봉 보세요. 로프를 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어이 무시워. 아이고, 겁난다. 여 암벽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 보세요. 옆에는 고목나무가 죽어서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암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무시워라. 떨어지면 바로 직사다. 여기에 건너편 암봉이 있습니다. 와, 이 소나무 끝내준다. 위에 위에는 벼락을 맞았는지 위에 이파리는 하나도 없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큰 암봉인데 데크 계단이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조령산 정상이고 오른쪽에 암벽이 있는 게 저게 신선암봉입니다. 어제 제가 제 능선을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바위굴이 있습니다. 이 바위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여기에 암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여기서 이제 육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위관문으로 하산을 하는 길입니다. 이 데크 계단이 육봉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저는 육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제2관문으로 하산을 할 예정입니다. 해발 916.2m 구봉 제6봉에 왔습니다. 저게 조령산과 신선암봉이 오른쪽에 보이고 저 능선을 따라 쭉 가면은 저게 깃대바위입니다. 깃대바위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마패봉입니다. 아, 어제 내가 깃대봉까지 가는 건데 아, 계곡 따라 내려와 버렸네요. 어제 조령산, 오늘 주월산 산행. 아, 기분이 조금 전환이 됩니다.
자, 육봉에서 인증샷을 찍고 하산을 합니다. 이 관문으로 하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계단을 내려가면은 바로 이 관문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문으로 하산을 합니다. 이 관문까지는 1.8km입니다. 아, 여기에 119 솔라 표시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숲길을 계속 내려갑니다. 약간의 암벽이 있었지만 내려오니까 이제 흙길입니다. 드디어 이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하산 완료했습니다. 이 관문 성벽이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내려왔습니다. 성벽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구까지는 약 4km입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이 관문 조곡관입니다. 문경세제 산책로를 따라 제1관문 주울관으로 나오다가 어제 어두워서 투어를 하지 못했던 영화 세타장까지 둘러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